상황에 있으니까 연락을 못 하겠구나, 연락할 시간이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줄 알았지. 너무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 오빠 요즘 바쁘고 그런 거 아는데 낚시도 갔고 낚시가 그런 말 하면 사이가 다시 또뭐 틀어지고 그럴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건가? 걱정됩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 통화가 확 다가오지 않느냐면 여자분이 진짜 마음속에서 해야 되는 말을 말을 안 안 해. 하고 빙빙 그러니까 우리도 못 알아듣겠고 저둘 사이에도 지금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연락 끊어요 라고 말을 얘기를 못하는 하고 싶은 거를 거야. 어우, 답답해.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똑같다. 우리 그만 만나요. 헐, 제발. 참다 못한 저는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저랑 헤어지고 난후 본격적으로 여자둥이 결혼 준비를 도와줬더라고요. 마치 웨딩 플래너처럼요. 얘도 참 그렇다. 뭐 하는 사람이야, 코미디다, 나는? 코미디. 스튜디오부터 포즈까지 옆에서 하드캐리 하느라 수고 많았다. 결정보자 동생을 위해 밤낮없이 같이 서치해준 오빠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고마워. 샵 오라버니 최고. 하트. 이거 뭐라고 해시태그 걸었나 보다. 아니, 남편은 가만히 있나? 난 그것도 궁금해요. 남편은 이제 도와준다고 생각하겠지. 내 이제 고향 남편이 브랜드 친구니까. SNS에 이런 걸 올린 여사동. 이걸 보는데 정말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사동의 결혼식이 끝난 후 남친과 저는 다시 만났습니다. 뭐야? 그동안 생각해 봤는데 걔가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행동들이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야? 자기가 싫어할 만해요. 이제 결혼식도 끝나서 전처럼 자주 연락 올일 없을 거예요. 나도 그동안 오빠한테 짜증내고 화내서 미안해요. 영주 씨가 나보다 오빠랑 더 친한 것 같고 오빠가 다른 여자 걱정해주는 게 서운해서 그랬어요. 아, 머리 아파. 근데 솔직히 내 행동이 진짜 잘못된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 행동이 진짜 잘못된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난 그냥 진짜 친한 동생이 물어보는 거에 대답만 해줬을 뿐인데. 남친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다시 재결합하긴 했는데요. 남친은 자신의 행동이 진짜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남친과 함께 방송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연애를 잘할 수 있게 조언 부탁드려요. 아, 같이 보신다고? 일을 어쩌냐?